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이 스피루스라는 예초기에 착용하는 장비입니다. 이 장비를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효과도 같이 알아보고요. 원래 예초기 자체가 이 끈으로 어깨에 모든 무게를 실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깨와 배, 허리로 이제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예요. 아니 예초기 작업하다 보면 뭐 허리 좀 아프고 팔 좀 아프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안 아플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100% 뭐 안 아프게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고통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이 제품은 뭐 다른 게 없어요.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가격이 45,000원 정도예요. 비싸죠. 근데 이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. 제가 2년 전에 이거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한 55,000원인가 그랬어요. 자, 여러분들, 우리가 등받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예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등의 힘을 보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셨던 그 영상에서 아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똑같이 역할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. 끈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과 거의 유사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이것은 집에 있는 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.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, 우리가 등받이가 우리가 이 예초기를 맸을 때 내 허리에 딱 달라붙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끈입니다. 그리고 이 끈과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스트랩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초기를 맸을 때 이것이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자 지금 보세요. 이 부분에 지금 맸을 때 이것을 여기에다가 걸게 되면 우리가 끈을 내가 직접 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을 어깨 끈에 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끈을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왼쪽에다가 매고 이것은 오른쪽에 맵니다. 그래서 서로 걸어서 예초 작업을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앞부분에 끈이 서로 이게 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양쪽 어깨 끈을 앞부분에서 꽉 메어주는 그러한 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보통 보면 스트랩이라 해서 여기다가 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고무끈을 이렇게 메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걸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 이 고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걸어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루를 잡지를 않아도 이게 그냥 자기 혼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아주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끈도 이거와 같이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.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초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죠. 내가 손을 잡지 않더라도 이 예초기를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이렇게만 매어 가지고는 이게 지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매어 줍니다. 이것을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걸 멜 필요 없이 이렇게 두 번 매어 가지고 여기다가 매도 되지만 이것을 이 끈에 매기도 합니다. 이 끈에 여기다가 그러면 이 끈에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아줘서 이것을 메어줍니다. 이렇게 메어주게 되면 이것이 이 줄이 벗어지질 않겠죠. 그러면 멀리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
예초기가 이게 지탱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예초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팔의 힘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 어깨 부분이 사실은 힘이 들어서 장기간 하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끈은 집에 있는 끈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것을 바짝이래 매면 내 허리에 딱 달라붙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을 바짝 졸라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졸라매게 되면 이것이 예초기와 내 허리가 하나가 거의 이렇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초기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굳이 사서 45,000원 되는 이런 것을 사서 사용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것을 대용해서 얼마든지 예초기를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. 여러분들 45,000원을 들여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지 않고 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